안녕하세요. 노을님 지니입니다. 오늘 휴일인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뒤로 미룬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역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국소설 2022년 4월호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조순자 작가의 작품 돌담에 스미는 햇살 단편소설입니다. 조순자 작가님은 현재 미국 필라델피아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2017년 한국소설가협회 신인상을 수상했고 소설집 무엇이 되어 만나리를 출간했습니다. 현재 한국소설가협회, 미주소설가협회 회원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적인 통념이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난 좋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돌팔매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과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 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초희라는 여인이 그렇습니다. 사회의 지탄과 가족의 질시로 조국을 등지고 살아야 했지만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용기 있는 여인 초희. 그런 그녀를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고향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박 교수. 오늘은 그 두 사람의 사랑 이상의 아름다운 관계를 공감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도 편한 독서 시간 되십시오. 돌담에 스미는 햇살. 조순자. 이미 대학 강단에서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주위에서 교수님이라 불리는 84세 박진기 노인은 나날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그에게 바람이 있다면 한 10여 년쯤 더 사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명의 문제일랑 너그럽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의 섭리에 맡겨두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랑과 소망을 담아 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날그날 삶에 집중하는 것이다. 유난히 좋은 날이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매서운 바람의 눈보라로 온 세상을 뒤엎어버릴 듯 동장군의 위세가 등등했는데 오늘은 포근하고 따스한 봄아가씨에 밀려나 맥을 못 쓰는지 촉촉한 대지에 봄아지랑이가 감실된다. 모든 산천초목들이 기지개를 켜며 슬며시 고개를 들어 흙을 헤집어 일어쓰고 얼었던 나뭇가지에도 우미 트고 꽃눈이 부풀고 있겠지. 봄볕 가득한 뜰을 내다보는 박 교수는 힘차게 솟구치는 봄 기분에 편성하여 자신도 어떤 달콤한 기대로운 마음이 붕붕 뜬다. 그녀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 과거 대학에서 수학부 교수로 오래 재직하며 습관이 된 수치로 예상할 때 예스와 노의 확률은 50대 50으로 잡아본다. 박 교수는 인생을 살아오며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한 적이 대학 시절에 한 번 있었고 그 사건은 낯설은 타국, 한국 학생의 어슬픈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번은 두 번째의 서바이벌이다. 그는 물론 결혼도 했었고 40여 년 긴 결혼 생활 중 아이들도 낳아 소위 말하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었지만 아내와의 사이에선 유감스럽게도 이토록 애틋하고 가슴 설렌 여운이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다. 미세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고차원 과학과 수리학 전공에 매달리며
가족에게는 가상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담 등으로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누릴 수 없던 시절이었대. 초의 그녀는 예뻤대. 생태적으로 70 넘은 나이지만 피부가 하얗고 주름살마저 웃는 상으로 보이는 생기 가득한 얼굴, 의상도 언제나 새것인 듯 새것아닌 눈에 거슬리지 않는 세련된 차림. 그녀의 목소리는 또 얼마나 고운가. 낮으면서도 가랑한 목소리는 언제나 박 교수의 청각신경을 잡아당겼고 기분이 좋을 때는 살짝 굴곡지는 그녀의 비음은 노인의 오랫동안 마르고 갈라진 심장에 스며들며 촉촉하고 말랑하게 녹여준다. 그럴 땐 이제껏 죽은 듯 조용하던 심장 박동이 힘차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저런 매력적인 여인을 먼 데서나 바라보기는 너무나 안타깝다. 한번 터놓고 사귀어 보고 싶다. 젊은이들처럼 데이트도 하며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카페 같은 곳에 가서 끝없는 정담을 나누고 계획을 세워 먼 거리 여행도 한다면 하는 그의 소망은 나날이 커져만 간다. 박 교수는 평소 수양딸 삼아 가까이 지내는 안나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안나, 내가 그분에게 내 마음을 전해줘. 만약 허락해 준다면 그녀와 나는 정말 행복한 커플이 될 거야. 안나는 노인의 하소연을 듣자 우선 눈을 하얗게 흘겼다. 파파, 이 안나가 곁에 가까이 있는데도 마음이 허전하세요? 섭섭해. 입을 뼈로 턱 내밀고 한참 뜸을 들이다 할 수 없다는 듯 한숨을 폭 내쉬고는 하지만 우리 파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드리지요. 쿨하게 한눈을 깜빡하며 일단 기다려보라고 했다. 기다려보라던 날짜가 오늘이다. 아, 어떨까? 부정적인 예측으로 미리 우울해지긴 싫다. 안나에게 기다리던 문자가 왔다. 파파, 안 됐지만 단념하세요. 비록 50%의 가능성을 예상했던 바이지만 불가능 50%가 엄청나게 진동했다. 노여웠다. 나 이래봬도 꽤 괜찮은 남자야. 내가 얼마나 용감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소상하게 한다면 날 무시해서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진 못했을 텐데. 박진기 교수에게 생애에 흔치 않았던 타인으로부터의 거부는 그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 그가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6.25 전쟁이 터졌다. 어린 나이에 참전하여 수많은 격전지를 누비며 치열한 전투에 임하였으나 용케도 살아남았다. 53년 종전이 되자 미군부대 소속 카투사로 자원 복무하여 영어를 배우며 유학의 꿈을 길렀다. 한 시대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오르며 미지의 세계에서 야망을 펼치려는 한 젊은이의 진취성이 놀랍지 않은가. 얼마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유학생 시험에 선발되어 드디어 그는 대망의 꿈을 안고 도미하였다. 비교적 학비가 싸 한국 유학생이 많다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 입학하여 학사 코스부터 착실히 밟기 시작했다. 가난도 겪었고 치열한 전투 경험도 있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국에서의 유학생활도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게 아니었다. 학기마다 목을 조이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방학 중에도 중노동으로 낭만과 담을 쌓았고 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허들의 식당 일이며 창고 지킴이 알바를 하여 이를 악물고 치열하게 학업에 정진했다. 그에게 가장 용이한 학문 분야는 수학이었다. 수학은 비교적 경쟁이 낮았고 고단위 언어 실력도 크게 요구되지 않아 그에게는 더욱 필요적절한 전공이었다.
선천적으로 월등한 수리 능력과 노력이 더하여 학사 코스를 어렵사리 마치고 석사와 박사는 미국 사회의 물리가 좀 터져 후원과 장학금으로 도움을 받으며 일변 익숙해진 노동으로 생활비를 벌었었다. 보람이 있어 그 어려운 박사학위를 받고 그는 바쁜과 불안한 기간제 강사를 떨치고 한 대학에서 정교수로 초빙되어 비로소 미국에서 처음 번듯한 직장을 갖게 되었다. 그때가 그의 나이 42세. 나 그 어려웠던 세월을 잘 견뎌내어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30년이나 해왔던 사람이야. 나를 뭘로 보고? 투덜대다 문득 그녀 또한 어려운 한국의 동시대를 살아온 게 아니겠냐는 동료의 유대감이 생겨 애써 노여움을 누르고 대신 그녀의 인생 여정이 궁금해졌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안나에게 전화를 넣었다. 헤이 안나, 지금 뭐하고 있어? 통화할 수 있어? 하이 파파, 좀 늦은 시간이지만 파파가 딸에게 할 급한 말이라면 어서 말씀하세요. 안나의 목소리는 그의 심각성은 아랑곳없다는 듯 높고 낭낭했다. 미세스 초이가 왜 나를 거절했을까? 너한테는 솔직히 말했을 텐데. 나도 알고 싶어. 이유를 말해보아.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파파는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 믿고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요. 이해되지 않아요? 물론 초이여서도 젊다고 말할 순 없지만 파파와는 너무 나이 차이가 많다는 건 맞는 말 아닌가요? 안나는 마치 초이의 부정적인 대답을 즐기고 있는 듯 상냥한 목소리로 나긋하게 말했다. 흥, 나는 앞으로 건강하게 15년도 더 살 수 있어. 연금으로 매달 5천여 불. 넉넉하게 살고도 남는 돈은 은행에 쌓이고 대출이자 부담 없는 커다란 주택, 버지니아 해안의 빌라. 너도 알다시피 우린 인생을 즐길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나는 지금도 내 건강을 위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근육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며 식이요법도 잘 지키고 있어. 아마도 그 여자는 나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일 거야. 내심 다시 한번 그녀에게 나를 어필해 줄 수 없어 하는 소망을 갖고 하는 말이었으나 안나는 열렬히 말하는 노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으흥 으흥 콧대답만 하다가 파파 다른 데서 전화 들어와요. 다음에 얘기해요. 하고 대화를 끊는 것이다. 박 교수는 마음의 불만을 가득 안고 각종 헬스 장비들을 갖춘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 고정된 자전거의 페달을 화풀이하듯 세게 밟았다. 박진기 교수는 그레이 모지 칼주름 선 바지에 매치가 완벽한 체크무늬 스포츠 재킷, 챙이 좁은 스카치풍 모자로 잘 차려입고 커다란 독립 빌딩으로 들어섰다. 시니어 센터는 노년의 회원들에게 늘 개방되어 있다. 프론터에 있는 무인 기계에 아이디 카드를 접속하면 묵직한 출입문이 스르륵 열린다. 교육관에는 노인들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각자 취미를 활용하고 가꾸는 특기방, 여럿이 모여 편하게 담소 나누는 그룹 미팅방, 로비 도서실, 각종 편의 시설이 즐비하다. 특히 지하식당으로 내려가면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각종 다양한 메뉴를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풍성하다. 지금 초이 여사가 라이댄스 하는 시간이겠지. 거기로 가면 그녀를 볼 수 있을 거야. 박 교수는 당당하게 걸어 경쾌한 댄스곡이 크게 울려 나오는 지하 2층 체육관으로 갔다. 거기에는 실버 여인들이 노출이 심한 티셔츠와 쫄바지를 입고 능동적으로 율동에 열중하고 있었다.
과연 저희 그녀도 평소의 조신하고 단아한 모습과 다르게 팔다리를 크게 움직이며 무아지경으로 춤동작에 빠져 있다. 양손을 허리 골반 위에 걸치고 살랑살랑 회전하는 그 모습은 박 교수는 고개를 흔들며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아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다. 분출하는 에너지로 후끈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자신에게 약간의 망설임이 스쳤지만 뚜벅뚜벅 걸어가 그녀 저희 앞에 섰다. 그룹 여인들이 놀라 동작을 멈추고 그에게 시선이 집중되며 음악도 중단되었다. 저희 여사, 내가 아내와 사별하고 15년 독신으로 살아온 건 아직 내 눈에 차는 여인이 없어서였소. 내 여인이 되는 기준은 이렇소. 나이는 60대, 살아오는 동안 흠이 없는 여자, 재산이 좀 있는 여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쁜 여자요. 그의 목소리는 실내를 쩌렁쩌렁 울리도록 크게 울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킥킥 웃는 여자, 입을 비죽거리는 여자, 끼리끼리 수군대는 여자들 사이로 저희는 헬쑥하게 굳은 얼굴로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멍하니 보았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조건에 차지 못해서 다행이네요. 난 나이도 훨씬 많고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았고 그리고 그녀는 어이없게 생긋 웃었다. 어쩌죠? 내가 좀 이쁘긴 하니 말입니다. 호기심 가득 바라보던 실버 여인들이 박수를 치고 야유를 퍼부으며 실내가 떠나갈 듯 웃었다. 박 교수는 할 말은 다 했다는 듯 그곳을 나왔다. 그의 얼굴과 목덜미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교수님, 대단하세요. 시니어 센터에 교수님 소문이 엄청나더라고요. 정화 씨는 언제나 먼저 연락을 해왔다. 저녁을 근사하게 사겠다고 유혹하는 것이다. 박진기 씨는 정화의 집요한 애정 공세가 불편해서 때때로 방패막이 삼아 수양딸 안나를 데리고 합석했었지만 오늘은 혼자 그녀를 만났다. 무슨 소문이 났다는 게요? 박 교수는 시침을 떼고 점잖게 물었다. 정화 씨는 초승달 눈으로 애교스럽게 웃으며 호감 가득한 마음을 감추지 않는다. 교수님, 너무 멋져요. 무슨 용기로 그렇게 여자들만 가득한 거기에 가서 당당하게 큰 소리 쳤대요? 뭐 내가 오히려 무안당하고 나왔는데? 그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웃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와글거리던 자존심이 얼마만큼 좀 후련해진 거였다. 그리고 이상하게 소녀처럼 재치있고 당찬 그녀가 밉지 않았다. 비록 교수님이 체인 건 맞지만 그 나이에 그런 청년 같은 기백이 너무 멋있다고 야단들이었어요. 박 교수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합숙한 입으로 오물오물 스테이크 조각을 씹고 있는 정화 씨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저희와의 사건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꽤 만족한 눈치다. 반올림 숫자로 80쪽으로 기우는 나이지만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프릴이 가득 달린 검은색 시폰 블라우스와 손가락에 낀 푸른색 큼직한 비치 반지가 그녀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일제시대 동경음대를 졸업하고 한국 최초 피아니스트가 되어 당시 서울 명동 큰 시공관에서 연주회를 열기도 했다던 재원. 홍기가 되자 촉망받는 의사 남편을 만나 미국에 왔어도 시대의 첨단 선망과 영광을 누렸던 행운의 그 여인이 늙음악 인생의 마지막 찬스를 왜 짝사랑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살짝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대. 정화 씨, 오늘은 내가 카드로 쏠 테니 최고의 맛난 것으로 디저트도 시켜요. 좋은 저녁 아니요? 호탕하게 말하는 박 교수는 그러나 집을 나올 때 저 여인을 진지하게 사귀어 볼까 들뜻된 낭만이 살풋 가라앉고 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언제나 뜻이 통하는 좋은 친구요. 깊은 속마음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진솔한 친구가 당신 아니겠소? 박 교수는 와인잔을 들어 정화 씨의 잔에 가볍게 부딪히며 쾌활하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가 무슨 젊은 애들처럼 스킨십에 연연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저 이렇게 가끔 만나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먼저가 남편에게도 덜 미안하고요. 저는 결국 남편 곁으로 갈 거니까요. 웃으며 말하는 정화 씨 얼굴에 쓸쓸한 그림자가 흐릿하게 남아있다. 건강검진의 날이다. 박 교수는 샤워를 한 후 허리에 있던 변주머니를 떼어내고 피부보호판을 새 것으로 교환했다. 변주머니의 내용물을 비워내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입구를 단단히 여민 후 다시 제자리에 끼워 넣는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허리 보정 벨트로 몸의 균형을 잡았다. 8년 전 직장암에 걸려 수술로 15cm 대상끝 부분과 항문 괄약근을 잘라내고 배 옆구리를 뚫어 연구장루 시술을 받았었다. 박 교수는 언제나 검진하는 날 긴장한다. 내 몸의 모든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으려나 암이 재발하지는 않았을까. 의사 오피스는 아담한 1층 건물이다. 넓은 대기실에 들어가 프런트 안내에게 시간 예약을 확인하고 출석 등록을 한다.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여러 검사실을 거친다. 검사가 끝난 후 대기실에 앉아 의사 면담의 차례를 기다리다 무심코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아, 저희를 여기서 보다니. 이곳은 주로 대상암이나 방광암 환자들이 오는 곳인데 혹시... 고개를 갸웃하며 하이 미세스 초이.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나 아는 체를 한다. 초이 여사는 모척 당황한 듯 뜨름하게 아 안녕하세요. 검사하러 오셨나 보아요. 마지못해 상냥하게 인사한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주치의가 누구신지요? 그때 초이란을 호명하며 낯익은 간호사가 나왔다. 초이가 얼른 대답하며 따라 들어간 방은 박 교수 주치의 방이기도 하다. 며칠 후 박 교수는 시니어 센터 도서실에 들렀다. 깔끔하고 조용한 방에는 분류 목록 따라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서가가 늘어서 있고 오픈 열람으로 자유로이 책을 찾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의자와 책상이 구비되어 있다. 발자국 소리조차 조심하며 살금살금 둘러보는데 과연 그녀 초이가 있다. 그녀는 인체 해부도가 그려진 의학서적을 골똘히 보고 있다가 인기척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를 보자 다시 한 번 더 놀라며 40%의 의아함, 45%의 떨뜨람, 15%의 열분 반가움으로 억지로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 박 교수는 눈짓으로 출입구 쪽을 가리킨다.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얘기하고 싶다. 그녀는 주위의 경계와 관심의 실선을 의식했은지 보던 책을 제자리에 찾아 가지런히 꽂아놓고 말없이 로비로 따라 나왔다. 박 교수가 자판기에서 차가운 오렌지 주스 두 캔을 가져와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며 묻는다. 수술을 하셨다고요? 얘기 듣고 놀랐어요. 고생 많으셨죠?
어떻게 아셨어요? 난 광고하고 싶지 않아 비밀이었는데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세상에 비밀이 있나요? 그래, 회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아, 그렇게 꼬치꼬치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면 괴로우실 텐데요. 그녀는 배시시 웃었다. 그 괴로움을 함께 나눕시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셈법 모르세요? 박 교수는 마주앉은 조이를 자세히 살폈다. 관심이 있었으나 몸빛으로만 늘 봐왔고 지난번 라인 댄서 시간에는 너무 긴장해서 머릿속이 하얘졌고 오늘에야 처음으로 가까이 그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녀는 눈매가 어글어글하고 평소에도 웃는 상으로 눈가의 주름이 자글자글했으나 다정하고 온화해 보여 어떤 말에도 친절하게 응답해 줄것 같은 부드러운 인상이다. 아,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은 저 인상에 내가 끌렸던 거구나. 그러나 이면의 독가시의 존재도 잊어서는 안 돼. 한번 당해보았잖아. 그는 긴장했지만 여전히 가슴속은 심쿵으로 벌렁댄다. 나도 대장을 잘라내 옆구리로 변을 빼낸다오. 벌써 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이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어머, 어머, 초이는 눈을 호동그레뜨며 놀라움으로 입을 막는다. 그리고 새삼스레 그를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다. 어쩜, 어쩜 그래도 꽤 건강해 보이세요. 정면으로 박 교수를 직시하는 그녀의 눈길이 따갑게 느껴져 노인의 얼굴이 화끈해진다. 그래 보았자 마른 무말랭이처럼 쪼그라진 얼굴이요.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는 멋쩍게 말하며 슬며시 웃는다. 저는 방광 안에 혹이 재발해서 이번에는 아예 전부 드러내고 담관을 연결해 오줌주머니를 차게 되었어요. 수술한 지 이제 한 달 좀 됐나? 엊그제는 오줌주머니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러 갔던 거고요. 아직까진 방문 간호사가 도와주었지만 이젠 내가 직접 해야겠죠? 하지만 너무 겁나고 끔찍하더라고요. 염려 말아요. 내가 옆에서 도와줄이다. 동병상련이란 말도 있지 않소? 옆에서 도와주다니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후다닥 놀라는 초이의 과장스러운 몸짓에는 앙큼한 여인의 향기가 묻어났다. 초이의 핸폰이 울렸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네요. 이 시간에 날 데리러 오기로 했거든요. 모녀가 어디 갈 데라도 있어? 아니요. 갈 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수술 후 아직 운전대를 못 잡고 있어요. 딸과 같이 살기도 하고요. 초이는 빠르게 말하며 가방과 겉옷을 챙겼다. 언제 만나서 우리 살아온 얘기나 합시다. 우린 같은 시대에 태어나 역사적 질곡을 겪으며 살아왔으니 남다른 사연도 많지 않겠소? 초이는 말하는 박승기 교수를 흘낏 보고는 눈을 내리깐다. 그리고 볼락말락 고개를 끄덕이곤 후딱 나간다. 뉴저지와 펜실베니아를 가로지르는 델라웨어 강은 안개에 쌓여 있고 대기는 습기 차고 싸늘하다. 옷은 두둑히 입고 왔소? 박진기 교수가 팔을 둘러 조이의 어깨를 감싼다. 이 새벽 추운 강가에서 이게 데이트라고 불러낸 건가요? 조이는 어이없게 웃었다. 새벽잠은 어젯밤 늦도록 놀다 잠든 젊은이들에게나 맡기고 우린 이른 아침 맑은 공기 마시며 이야기나 합시다. 무슨 얘기가 듣고 싶으신가요? 나는 교수님을 잘 모르지만 아마 귀한 집 자제로 태어나 그6.25 난리통에 미국 건너와 유학하고 대학 교수까지 하신 분이 나와 제대로 말이 통하려나? 초이는 지난번 살아온 이야기나 하자던 그의 말이 생각나
은근히 언중유골로 화제를 꺼냈다. 아니요, 웬걸요? 사병 끝난 뒤 나도 무일푼으로 미국 건너와 고생 많이 했지요. 박 교수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아무리면 저의 고생만 하겠어요? 상상이 안 되겠지요. 드러내놓고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나도 나름 돈벌이를 했답니다. 호, 대단합니다. 그때가 몇 살인데 무슨 돈을 벌었단 말입니까? 당시 18 어린 처녀가 무슨 재주나 있었겠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뚱이 그거 하나가 미천이 되어 나를 살리고 집안을 일으키고 동생들 공부도 시켰지요. 순간 박 교수는 날카로운 눈매가 되어 초이를 주시했다. 초이는 그 찌르는 듯한 눈초리를 일부러 못 본 척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시작은 가출한 친구를 찾아 평택으로 갔다가 그 친구에 의해 등 떠밀리듯 기지촌 미군 병사들을 상대하게 되었어요. 그때 나는 솔직히 피할 수도 있었지만 자의적으로 그곳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왜 그랬지요? 박 교수는 신음하듯 짜내는 목소리로 물었다.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굶주린 식구들, 학교에 월사금을 못 내서 울면서 쫓겨오는 동생들, 알아놓으신 할머니에게 야간처 못 사들이는 현실에서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내가 눈 꾹 감고 아랫도리를 열면 달러가 들어오고 초콜릿 레이션 박스 양담배 내놓고 팔면 그게 모두 돈이 되었죠. 맹세하건대 저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오롯이 모아 자랑스럽게 집으로 가져갔지요. 동생들 주려고 초콜릿이나 껌, 과자 등도 봉투에 알뜰하게 챙겨 가지고요. 그러나 가난한 집안에 심청이처럼 몸을 팔아 효도를 한다는 그녀의 자부심과 흥분은 차츰 시들어갔다. 식구들의 눈치가 이상함을 느꼈던 것이다. 모처럼 시간을 내어 집에 가면 올해 아버지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고 엄마는 눈물 글썽한 눈으로 애처로이 어린 딸 나은을 바라보는 것이다. 동생들은 누나가 들고 온 누른 봉투에 환호했으나 곧 엄마의 엄격한 눈초리에 조용해지며 조금씩만 할당받은 그것들은 동네로 나가는 것도 철저히 통제되었다. 할머니마저 한숨을 푹푹 쉬며 돌아눕고 마는 집안 분위기에서 라은은 가족들이 그녀의 방문을 지극히 거북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직접 집 방문을 삼가하고 갓 중학교에 입학한 넷째를 불러내 편지와 돈을 전달했다. 엄마, 이 더러운 바닥에 쓰지만 엄마 아버지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써요. 이 돈은 내 눈물로 정결하게 씻어서 보내드려요. 부모님께서 중심이 되어 집안을 일으키고 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밀어주세요. 내내 강령하세요. 불초소녀 최라은. 아마 이런 내용의 편지였던 것 같다. 당신 이름이 라은이었소? 박 교수는 북받치는 연민과 민망함을 감추느라 맥락에서 벗어난 질문을 불쑥 하였다. 네, 성은 최씨, 이름은 라은. 아마 첫 딸을 낳아 매우 기쁘셨나 보아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의 우리 고향 사투리라 하네요. 초이는 씁쓸하게 조금 웃었다.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양반의식으로 사셨던 고지식한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 가슴에 내가 대못을 친 셈이 되었죠. 그렇게 4년쯤 열심히 집에 돈을 벌어들이고 그것으로 얼마간 전답을 장만하고 남동생들이 고등학교를 마쳤다. 어느 정도 집안 형편이 살만해지자 라은은 한국에서 떠나갈 결심을 하였다. 어차피 고향에는 수치스런 소문이 퍼져 집안의 망신만 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멸시받아
이 땅에 자신의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은은 더 이상 매춘을 그만두고 한 착한 병사와 살림을 차렸다. 그리고 그를 따라 미국까지 흘러들어온 것이다. 그이는 한간 흑인 지하였지만 참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에게서도 그 조국에서도 천대받고 배척받았던 23살 어린 나를 낯선 타국으로 데려와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낳으며 잘 살았어요. 그러나 호사다마라든가 그와의 안정된 생활은 4년째가 되어 깨지고 말았어요. 그의 옛날 고교 시절 스윗하트로 결혼까지 약속했었다는 드센 여자가 도시에서 돌아왔던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조그만 나라에서 데려온 보잘것없는 어린 여자에게 자기 사랑을 뺏겼다는 사실에 그녀의 분노는 엄청났어요. 매일 우리 사는 데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나를 잡아 무조건 두들겨 팼어요. 남편도 당해내지 못하고 쩔쩔 매기만 하는 거예요. 낯선 타국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런 지옥 속에서는 절대 견딜 수가 없어 그와의 가정을 포기했어요. 내 어린 남매는 그들에게 맡기고요. 난 그 애들을 키울 능력이 전혀 안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말에 굶주렸던 사람이 말문을 터진 듯 그렇게 폭포수처럼 떠들던 저희가 문득 목이 마른 듯 컵에 남은 커피를 꿀꺽꿀꺽 마셨다.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식은 커피를 마시자 한기로 속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입술이 파래서 부들부들 떨었다. 교수님, 이런 얘기 너무 재미없지요? 나도 너무 춥군요. 어디 따뜻한 곳으로 가서 몸을 좀 녹여야겠어요. 아, 그래요? 갑시다. 이 근처 일찍 문을 여는 브런치 레스토랑을 알아요. 박 교수는 마음을 뭉글대는 착잡한 감정을 애써 누르며 저희를 부축하여 일어났다. 뜻밖의 저희가 박진기 교수를 자택으로 초대했다. 주소대로 내비의 안내를 받으며 도착한 곳은 뉴저지 외곽 조경이 잘 된 큰 아파트 단지였다. 야트막한 3층 건물이 수십 동 되었고 먼 눈길에는 푸른 초원이 펼쳐지고 둘레에는 소나무가 에워싸고 있어 전원풍의 아름다운 타운이었다. 동호수를 찾아 배를 누르니 현관문이 아닌 엘리베이터 문이었다.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 올라가고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 문 앞에 초이가 활짝 웃으며 서 있다. 어서 오세요. 초행길 찾아오시느라 힘드셨죠? 박 교수는 대답은 생략하고 실내를 둘러보았다. 100여 평이 넘을 듯한 탁 트인 공간, 살롱을 연상케 하는 고급스럽게 꾸며진 거실. 그는 어리둥절하여 초이가 앞서는 대로 휘적휘적 따라갔다. 혼자서 이렇게 큰 집에서 사는 거요? 딸과 같이 살아요.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제 엄마를 저절로 찾아왔더라고요. 죽은 지 아빠가 꼭 엄마 찾아가라고 유언했다네요. 초이는 다소 자랑스럽게 말했다. 주방 쪽에서 키가 후리후리하고 당당한 체격의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쟁반에 간단한 스낵과 와인그라스를 들고 나온다. 제 딸이에요. 제 말고 아들이 한 명 더 있는데 걔는 저 멀리 뉴멕시코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얼굴이 가무스름한 그 여인은 흰 이를 활짝 내보이며 손을 내민다. 캐슬린 존슨입니다.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나는 프로세스 박입니다. 박진기도 그녀의 손을 맞잡는다. 엄마의 남자 손님이 오신 거는 처음 봅니다. 재미있게 천천히 놀다 가세요. 그녀는 윙크로 인사하고 물러났다. 교수님, 편히 앉으시고 마실 거 무엇이 좋으실지
와인 어떠세요? 박 교수는 아직 얼떨떨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희가 건네는 레드 와인잔을 받으며 솔직하게 묻는다. 지난번 얘기에서는 한 여인이 불우한 시대에 겪은 헌신적이며 비극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그동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게요. 나라고 변하지 않았겠어요? 저희는 억울한 듯 눈을 흘긴다. 하루아침 노숙자가 되어 추위와 굶주림으로 하염없이 떠돌다 어느 고마운 한국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다. 세탁소에서 허들의 잡일을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며 운전도 배우고 라이센스를 땄다. 그동안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고물차를 사서 당시 벌이가 괜찮다는 떠돌이 상꾼이 되었다. 저렴하면서도 요긴한 생활용품들을 도매상에서 받아 프리마켓을 찾아다니며 억척스레 파는 것이다. 미국도 60년대 70년대는 대형 몰이나 쇼핑센터는 거의 없었어요. 대신 작은 상가나 주말마다 열리는 프리마켓이 아주 성했고 장사도 잘 되었어요. 목돈을 좀 모은 다음에는 로또도 취급하는 도시 중심가의 자파점을 하나 사 좀 안정된 장사를 했다. 그때 참 돈을 많이 벌었다. 그때만 해도 현금으로 유통되던 시대라 집에 들어올 땐 돈을 대형 쓰레기 봉투에 가득씩 담아와 은행에 맡겼다. 그런데 교수님, 참 우픈 얘기가 있어요. 우픈 얘기라니요? 우습고도 슬픈 얘기요. 저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돈은 열심히 벌었는데 쓸 줄을 몰랐어요. 도무지 나를 위해 돈 쓰는 일은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부동산 업자의 권고를 받아 상가 건물을 몇 개 샀죠. 세를 받아 은행에 돈은 자동으로 척척 쌓이는데 나는 낭비하고 사치하는 데는 취미도 관심도 없었어요. 물론 유혹도 많았지만 인생 초상에서 호되게 대인 사람이라 사람을 믿지도 않았지요. 그때 마침 거의 잊혔던 딸 캐슬린이 날 찾아온 겁니다. 지 아빠가 죽을 때가 되었어야 내 얘기를 하더랍니다. 불쌍하고 외롭게 사는 내 엄마 찾아가 잘 모셔주라고. 아마 먼 빛으로 날 줄곧 지켜보았나 보아요. 늘 후줄근하게 일만 하고 사는 내가 꽤나 마음에 걸렸었나 보더라고요. 비즈니스 석사 과정을 마친 캐슬린과 나는 의논에서 대규모 아파트 부지를 사서 은행 융자를 받아 건물을 올렸어요. 현재 딸과 함께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내 딸은 훌륭한 내 사업 파트너이기도 해요. 박진기 교수는 속으로 입을 딱 벌리고 혀를 차며 초이 그녀를 넋이나간 듯 보고 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런 불굴의 용기와 절제, 검소함으로 살았습니까? 이렇게 부자면서도 겸손함까지 갖추고요. 교수님, 그건 내게 칭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과분한 나로서는 내 결함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한 건 내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배운 유교정신이 뼛속까지 배어있고 내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40대에는 교회에도 많이 의지했지요. 그러나 화인처럼 새겨진 내 과거가 깊은 열등감이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고 떳떳하지 않아 언제나 숨어서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나요? 알코올에 익숙하지 않은 듯 와인 한 잔에 홍조를 띤 조이가 그를 열띤 시선으로 바라본다. 아, 당신의 열등의식을 이해하겠어요. 그럼에도 당신은 잘 살아왔어요. 거칠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당신은 순수하고 여린 여성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게
나로서는 놀랍고 존경스럽군요. 이번엔 큰 수술을 받고 난 뒤에 내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나 자신을 꽁꽁 숨겨서 내 과거를 들춘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오히려 스스로 주문을 걸어 그따위 너저런 기억은 모조리 잊으려고 다짐했지요. 그러나 이번에 정작 죽음을 앞두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난 내 인생이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난 그때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선택을 했고 뜻을 관철하려는 강한 정신력으로 앞만 보고 달렸고 그리고 난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소희는 눈에 넘치는 눈물을 살짝 닦아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과연 누가 그런 당신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남성네보다 한층 더 굳센 의지의 여인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기지촌에서 있었다는 말에 내게 날카롭게 눈총 주던 걸 보았어요. 역시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건 지식인일수록 어렵다는 것이요. 소희는 의도적으로 심술 궂게 말하며 입을 쑥 내밀었다. 하하, 들켰군요. 하지만 거기서 얘기가 끝났다면 그렇게 저렇게 뻔한 삼류소설 정도나 되었겠지요. 당신은 운명의 바닥을 치며 훌륭하게 도약했습니다. 나는 그 정신에 감탄하는 겁니다. 박 교수는 정색을 하며 진심으로 말했다. 아이, 그 정도 시기나. 저희는 쑥스러운 듯 흐흥 웃었다. 그런데 교수님, 아직도 사랑에 대한 로망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대화의 탄력을 받았는지 화제를 바꾸었다. 난 당신을 멀리서 지켜보며 호감을 느꼈어요. 그것이 남녀간 에로스적인 감성인지 또는 인간 공통의 진화적인 휴머니즘인지 정확히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일단 당신과 친해지고 싶었어요. 사실 그녀에게 관심의 시작이라면 핵심은 이런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그는 진지하게 꾸밈없이 말했다. 역시 학식 높은 교수님은 다르시네요. 유치한 질문에 고상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 참 고마워요. 저희는 그와 자기의 빈잔에 빨아들일 듯 검붉은 레드와인을 막걸리잔처럼 가득히 따랐다. 교수님, 제가 소비의 욕망이 부족하듯이 또 하나의 일반적인 욕망이 텅 비었음을 고백해야 하겠네요. 저희는 심히 망설이며 눈을 내리 깔았다. 그리고 숨죽인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사랑이란 감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도대체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모든 인간들이 그 앞에만 서면 아우성들이랍니까? 나는 그게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요. 안다고요. 내가 무식하고 비천하다는 거 잘 알아요. 기껏 초등학교 나온 내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잘 알기 때문에 언제나 말을 조심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교수님 앞에서 허심탄회 실례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꾸벅 숙이는 제스처로 약간의 취기를 보인다. 사랑도 학교에서 교과서로 가르쳐 주나요? 난 가타부터 실전에 먼저 던져졌기 때문에 이론은 건너뛰었나 봐요. 흥, 나는 불변의 사랑이란 것을 불신하고 때로는 심하게 혐오했어요. 저희는 자기가 내놓은 화두에 매우 신랄하고 부정적으로 비웃듯 쌓인 불만을 토로했다. 박 교수는 심히 딱하다는 눈길로 물끄러미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투정하는 아이를 달래듯 나직이 말했다. 아직 그런 따위 세상에 헛것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 그 올바른 정체를 알게 될 날도 오리라고 기대해요.
내게는 전혀 납득되지 않을 뿐더러 거리가 먼 얘기일 뿐이라고요. 소희는 고집쟁이 노파가 되어 냉정하고 단호하게 자르듯 말하고 입을 꼭 다물었다. 그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소희가 손바닥을 딱 치며 말했다. 아 참, 시장하지 않으세요? 솜씨는 별로지만 갈비찜과 누룽지탕을 준비해 놓았어요.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지요. 소희는 늘 아침 9시경 오피스에 출근했다. 그녀의 컴퍼니는 임대 사무실, 기계 설비 조경 파트, 그리고 총괄 업무의 매니저 사무실, 법무 변호사 사무실 등 적은 규모가 아니지만 톰맨 소희의 사무실은 작고 소박하다. 흔한 컴퓨터나 전자기기 하나 없는 1980년대 스타일이다. 중앙에 커다란 오크목색 책상과 검은 가죽의자, 그 뒤쪽으로 나스막한 서랍식 캐비넷이 전부다. 소희는 언제나 먼저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 커다란 책상 뒤 회전의자에 앉는다. 비서 미즈킴은 준비해 두었던 서류철과 따끈한 허브차를 들고 와 하나하나 서류를 펼쳐 보이며 낮은 소리로 브리핑한다. 브리핑이 끝나고 미즈킴이 나가면 소희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서류철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핀다. 그리고 첨부할 말은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놓고 필요한 곳에 사인한다. 그녀는 업무를 끝내자 의자를 빙글 돌려 창밖을 바라본다. 오늘따라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는 이 불안의 정체는 무엇일까? 요즘 박 교수의 연락이 통 없는 걸 생각하면 또 가슴이 막막해진다. 오, 맙소사. 내가 뭘 믿고 내 과거를 그에게 샅샅이 털어놓았을까? 우리의 대화는 없던 걸로 해주세요. 이미 쏟아놓은 물을 대담을 궁리를 해본다. 그녀는 의심과 갈등으로 어지러워지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커다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거리로 나온다. 실내 수영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어디 조용한 레스토랑에 들러 이른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 불쾌한 기분을 털어내야지 하며 그렇게 진정을 하다가도 또 가슴이 우르르 무너져 내린다. 내가 뭔 실수를 한 거야? 내가 왜 내 인생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주책 없이 풀어놓은 거지? 내가 크게 손해볼 짓을 했어, 손해.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던 그녀는 손해라는 말에 매우 민감하다. 손해보았다라는 생각으로 부르르 떠는 심장에 반응하듯 주머니 속 아이폰이 부르르 떤다. 잠시 멍하다 전화기의 진동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전화기를 귀에 댄다. 소희씨요? 무사르듯 툭 던지는 박 교수의 음성. 그런데요? 소희도 지극히 차갑고 건조하게 답한다. 여기 벅스 가운데에 있는 아리아 병원이요. 내 딸 안나가 지금 매우 중태에 빠져 의식이 없소. 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경황이 없소. 잠시 말소리가 끊기고 큰 한숨. 당신이 같은 여자이니 와서 좀 도와주구려.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알았어요. 곧 갈게요. 소희는 웃은 구겨져 있던 자존심이 확 펴진다. 자신의 속 좁은 이기심에 혀를 차며 공연히 안나라는 여인에게도 미안해진다. 병원 로비에서 소희를 기다리던 박 교수를 만났다. 며칠 새 얼굴이 초췌해지고 희끗한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에 그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알겠다. 안나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안나는 여기에 아무런 연고가 없소. 남편은 두 딸을 남겨놓고 한국으로 나가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고 하오. 홀로 딸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안쓰럽고 기특해 내 딸처럼 도와주며
서로 의지하고 살아왔소. 그런데 이제 그녀는 죽음과 마주해 있어요. 박 교수는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고 코를 풀었다. 왜 진작 알려주지 않고 혼자서 고생을 하셨어요? 소희는 짐짓 화를 내며 그를 부드럽게 비난했다. 안나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곁을 지키고 있었소. 그런데 오늘 아침 담당 의사가 이별을 준비하라고 말하더군요. 난 두려워졌소. 그리고 당신이 생각났어요. 당신이라면 안나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리라 믿어지는 거요. 우선 안나를 보고 싶어요. 면회는 되나요? 소희가 앞장섰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얼굴과 팔에 각종 호스로 연결된 채 여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모습은 참혹했다. 소희는 안나를 잘 모른다. 문득 어느 날인가 그녀의 건강하고 장난기 가득한 만남의 순간이 떠오른다. 까르륵 소녀같이 웃으며 약간 쑥스러운 듯 우리 파파가 초이님을 사귀고 싶어 해요. 그때 초이는 별 의미 없는 농담으로 생각하고 관심 없는데요? 했는데 그것도 인연이라고 이렇게 만났는가. 안나씨 어서어서 힘내고 깨어나세요. 당신에겐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초이는 그녀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그날 자정을 넘기지 못하고 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괴로운 숨을 거두었다. 슬픔과 비탄에 젖어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는 안나의 딸들과 박 교수, 그들 앞에 소희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 조촐하지만 결례 없는 장례의식을 깔끔히 마무리한 후 박 교수의 집에서 가족들이 모였다. 안나의 두 딸은 졸지에 엄마를 잃은 슬픔과 또 앞으로 닥칠 불확실한 미래에 짙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모두 침통하여 말이 없다. 교수님,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식사하세요. 그동안 모두들 애쓰며 식사도 잘 못했으니 밥 먹고 힘내자고요. 소희가 식탁 앞에서 모두를 부른다. 식탁 위에는 소희와 캐슬린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가득하다. 마지못해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은 안나의 두 딸 해리와 세라를 바라보며 소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해리야, 세라야, 우리 곁에 와 함께 살자. 내 딸 캐슬린이 너희들에게 좋은 의지가 되어줄 거야.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살자. 캐슬린이 옆에서 큰 눈을 껌뻑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저희 여사. 당신 모녀가 우리와 함께 있어준다면 백만 대군의 힘이 될 거요. 박 교수가 아이들을 돌아보며 기쁜 듯이 화답했다. 여기가 무슨 춘추 전국시대 전쟁터인가요? 여긴 꿈과 행복을 가꾸는 작은 둥지란 말입니다. 살짝 눈을 흘기며 핀잔을 주는 초이 말에 해리와 세라도 조금 웃었다.